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해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예비 선거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언하기 위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다 철회했습니다. 니키일리 후보 사퇴 압박은. 공화당 룰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반면에 강합니다. 아이오아주의 공화당 총무처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반면 가디언의 칼럼 리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험성에 대해 언론도 시민도 긴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명예훼손 민사재판 최종 변론 진행 중에 연방 법정에서 퇴장해버렸습니다. 판사는 트럼프 비언호 팀과 측근은 자리에 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쓰는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주지사의 반이 국경 분쟁에서 연방과 대립하는 텍사스주를 지지합니다. 버지니아. 그리고 많은 남부 주 29명의 주지사가 주 정부가 연방 정부에 대해서 자율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엘라바마 주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 가스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집행 유예를 거부한 뒤 집행된 이 결과를 세계가 보도합니다. 소니아 소도마요르 대법관은 이전에 시도되지 않은 처형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형수를 실험용으로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부모의 14%는 성인 자녀에게 재정 도움을 받습니다. 반면 성인 자녀를 돕는 미국 부모는 거의 반 정도입니다. 청바지의 대명사 리비스트 라우스가 적어도 10%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에 1억 달러 비용 절감을 하는 돈입니다. 미국과 세계 언론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뭐 지금 텔레비전 케이블뉴스는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어, 지금 민사사건이고, 뭐, 사건 내용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주인 그 캐롤이라는. 칼럼 리스트에 대해서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500만 달러 보상하라는 판결도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계속 뭐,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을 정도냐, 내 타입이 아니다, 거짓말장이다, 나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등등의, 음, 말을 대통령이 해서 본인이 이제 명예가 굉장히 훼손됐다고 해서 다른 또 이제 그 재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유죄 판결이 나와서 오늘은 결국은 이제 이번 금요일, 금요일이 오늘이네요. 오늘 오후쯤에는 결정이 되는 액수입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 하는 그런 건데 법정을 나갔다가 들어왔다를 계속하고 있고, 이 내용은 이제 뒤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돼가는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내용 너무 힘들고, 지겹고,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저도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본 하나의 그 칼럼인데요 그 칼럼부터 살짝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9개월 남은 9개월인가요? 2월 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번 또 주말에 이틀 우리가 또 써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지금 결정하실 수도 있겠네요. 어, 가디언의 칼럼리스트인 마가렛 썰리반 씨가 이분은 이제 미디어 또 정치 문화에 대해서 칼럼을 쓰시는 분입니다. 누가 출마하느냐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하면서 아주 길게 칼럼을 썼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전해드리자면은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아무리 니키 에일리가 버티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컬럼리스트도 니키 에일리는 트럼프와 계속 싸워야지 된다. 예비선거에서 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뉴 햄프셔주의 예비선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그것으로 인해서 11월 달에 전선은 이미 그려졌다 하는 게 컬럼리스트의 얘기입니다. 아주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트럼프와 아이든의 재대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50%라고 저는 끝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미국 사람들은 정말로 파시스트나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살고 싶어 할까요? 결과를 안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인 적들에게 복수하겠다. 그 많은 공약들을 해놨고. 그 같은 공약조차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차피 미국은 민주주의고 그런 분들의 뜻에 따라서 다수의 원칙이 대통령을 선택을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제 이 칼럼 리스트는 썰리번 씨는 정말로 그렇게 된 이후의 결과를 아신다면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우선은 지적을 하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뉴스가 제대로 된 뉴스가 날마다 줄어들면서 어제 그제도 뉴욕 타임스에서 뉴스룸에 뭐어몇 퍼센트였죠? 아무튼 115명. 그전에 또 거의 70명 해고를 했고 이게 LA 타임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은 매체들이 뭐 데일리 뉴스도 지금 파업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소셜미디어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칼럼 리스트도 제대로 된 뉴스가 날마다 사라지고 줄어들면서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을 얘기 하는데 뉴욕타임즈를 지적을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모범을 보여야지 됩니다. 이제 새로운 그 편집장, 아 새로운 편집장은 아니지만 그 편집장이 정말 선두에 서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분 뭐, 이 편집장이 그, 조셉 음, 누군데요? 중국에서도 오래 그 일한 그런 그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도가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는 아주 위험성을 강조를 해야지 된다. 가능성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니라 위험성을 강조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아우 정치가 뭐다 그놈이 그놈이지 라고 하면서 오해면 하는 것을 중단하셔야지 됩니다 정치나 국가의 미래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유 그래 봤자 소용없어 이걸 멈추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할수 있는 일도 없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 가디언의 칼럼니스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이기를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피로감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됩니다 어제는 제가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서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지만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사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2기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50%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 나라가 여러 가지를 이제 마련을 해야지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보도를 했던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가디안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 혼란을 일으키고 우리는 지쳐간다. 더군다나 아마 여러분들께서 1000페이지 분량의 헤리티지 재단의 2025년도 프로젝트라는 것을 보면은 기절하실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너무나도 아주 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어 지금 그 시스템 마련됐던 것을 다 깨부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헤리티지 재단이 미국의 보수를 이끌어 가는데 점점 점점 극적인 그런 그 그룹으로 돼가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극적인 그룹을 대표하는, 그것도 이제 뭐, 이름 들어보면은 뭐, 그럴듯한 사람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 헤리티지 재단하면 무조건 옳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당파적인 정치로 인해서 이 같은 t 크탱크들도 굉장히 극적으로 변한 그런 t 크탱크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t 크탱크에서 내놓는 그런 것도 보수적이다, 너무 또 그, 진보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진 곳에서 나오는 것을 믿어야지 되는데, 지금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해나갈 일들을 너무 지금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절할 정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치부의 기자나 일반 시민이나 모두 앞으로 9개월 동안 본격적인 학자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위태로운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관심을 필요하다 하면서 과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일 이런 것은 안 해야지 된다 상황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될 때다 이게 가디언의 그 마그레스 올리은 컬럼리스트의 글이고요 이제 오늘 잠시만 브리핑을 해드리자면은 모든 공화당은 거의 모든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줄서기를 합니다. 이미. 그가 대선 후보가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손사례를 칠 정도예요. 어제 이런 해프닝이 있었죠. 공화당의 전국위원회가 니케일리 후보는 이제 뭐, 어, 대의원 뭐 몇천 명 가운데서 실제로 결정된 것은 4 마흔 한명뭐 20몇 명 해서 7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약 70명 정도인데 수천 명 가운데서 선거로 대의원 숫자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벌써 니케일리에게 나가라, 물러나라 하면서 결의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니케일리는 이제 시작인데요라고 얘기하면서 남마 있겠다고 하는데 물론 그림상으로는 니케일리가 더 이상 이길 곳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적으로 룰대로 가자면 니케일리가 돈이 있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메시지를 또 설파하고 싶고 해서 남아 있을 수 있는데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에서 그만둬라 하는 것을 결의안을 만들기로 했고 실제로 다음 주에 라스베가스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투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메릴랜드 주의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위원인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데이빗 보시 보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로나 맥데니엘 그 의장도 이걸 이제 뭐좀 지지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전당대회 대의원 1200몇 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2000몇 명 가운데서 과반수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아니다. 이거 우리 올드 패션드 웨이로 가야지 된다 하면서 그 사이에는 계속 또뭐 사임하라고 본인은 니케일리 사임하라고 비난은 하면서 그래도 이 공식적인 것은 가야지 된다. 투표 구식으로 올드 패션드 웨이로 투표 끝까지 할 때까지 후보가 사임할 때까지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절차를 마무리해야지 된다 해서 전국위원회에서 니케일리 그만. 트럼프가 우리의 대선 후보야라고 도장을 찍어 주려고 했는데 트럼프의 만류로 이게 이제 어 무산돼 버렸거든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그 위험성은 경고를 했죠. 니켈리 후보에게 어 선거 기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마가에서는 받아 주지 않을 거야. 나중엔 내가 대통령이 돼도 어뭐 여러분들 기업인들의 경우는 뭐가 다 주고 받는 게 있지 않겠어요? 안 받아줄 거야. 니들이 하는 것안 받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이 실제로 전 대통령이 위협도 했고, 어, 그리고 공화당의 전국위원회도 니케일리가 조금이라도 더 선거 자금을 가져가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웬만하면 어차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면 트럼프 쪽에 선거 기금이 있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공화당은. 기득권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알아서 뭉치고 있다. 트럼프가 하지 말아라 할 때까지 알아서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당의 화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당의 화합이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뭉쳐라 하는 그런 화합이고요. 뭉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월스트리 트 저널의 폐기 눈한 칼럼 리스트 같은 경우도 니케일리는 오히려 지금부터 전력 투구를 해야지 된다. 헤일리는 싸울 권리가 있다 하는 칼럼을 썼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공화당에서도 여성들 교육을 많이 받고 교회의 여성 유권자들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니케일리를 세대가리라고 부르고 그뭐 볼드 브레인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여성 유권자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때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본인이 살던 동네에서 미스 바버그 대회에 참가를 해서,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왜냐하면 부모가 이민자이고, 이민자의 딸이니까. 이런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른 니케일리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스 USA 선발대회의 주인 아니냐 그러면서도 여성의 특정한 부위를 꽉 부여잡은 남자 공화당 여성들도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니키에 일리어 계속 할수 있는 한. 이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컬럼도 아주 긴데요. 중요한 부분, 마지막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데 이제 그 니케일리가 이번 예비선거에서 분노하지 말고, 목소리에 부담 주지 말고, 소리 너무 높이지 말고, 어, 그렇게 해라. 본인이 이 폐기 누난이 레이건의 그 연설문 작성자였기 때문에요. 레이건 대통령을 위해서 연설문을 쓸때 박수를 바라지 않고 막 너무 과격하게, 과하게 안 했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전달을 했는데, 그걸 또 레이건 대통령이 잘 전달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하고 결과가 있었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소리 지르지는 말고 트럼프만큼 재미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흥미진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라 괜찮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은 남을 즐겁게 엔터테이닝 하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이끌기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분노의 사이클에서 분노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헤일리에게 무엇이라고 별명을 붙일까 하는 것을 세대갈이 이외에요. 연구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니키 헤일리가 그 CPA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뚝뚝하고 그 과묵하고 정확하고 이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속도 조금 늦추고 또, 목에 너무 힘주지 말고, 솔직하게만 얘기를 해라. 이제는 핵심으로 갈 시간이다. 이 패기 누나이요 다른 공화당의 연설문 작성자, 그, 랜든, 그, 파빈이라는 사람의 충고까지 곁들여서, 니키일리에게 일단은 아직은 이제 멈추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68명 대의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라스베가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네바다 주에서 코코스와 예비 선거가 치러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로 가죠. 그리고 또한 사람은 아이오와 주가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죠. 주지사는 론디 센티스를 지지했지만 아이오와 주의 폴 페이트 총무처 장관은 아예 지금 여러 주에서 수정 헌법 14조를 동원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 이그 투표용지에 이름으로 올리느냐 올리지 않느냐 이걸 이제 지금 점검을 하잖아요. 아예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투표용지에 대통령 후보 이름을 올리는 것은 출마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그런 건 이름, 거주지. 뭐 이런 시민권자 여부 이런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밖에는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헌법적인 요건을 충족했고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혐의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다 아이오와주가 명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후보자에 대해서 중범죄 받았을 경우에 여러 가지 금지하는 것 연방 연방 의원들 연방 정치인들 그런 것 있잖아요 대통령에게는 없어도 그것조차도 아예 우리는 우리 주는 없애버리겠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공직 유지를 금지하는 현행 아이오와 주법도 폐기하는 이런 것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아흔 한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대통령으로서는 저촉되지 않지만 아무튼. 장애물을 없애줄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없애주겠다. 알아서 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오늘 이제 해프닝은 뉴욕의 이 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이진 그 캐롤이라는 컬럼니스트의 변호인이 최종 그 변론을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뭐, 원고의 최종 변론, 그리고 이제 피고 측의 최종 변론이 있는데, 원고 측이 최종 변론을 할 때, 그 이진, 그 캐롤 변호사가 배심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치 법이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편결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심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편결이 나온 뒤에도 계속 이준케로를 대통령으로서도 공격을 했고 지금도 공격을 하고 있고 어 비정상적인 행위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막 자리를 박차고 나갔대요. 그런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의 갑작스러운 퇴장도 처음은 아닙니다. 전에 이제. 그 본인의 변호사, 해결사였었던 마이클 코엔이 증인석에서 뭔가 얘기하고 할 때도, 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분 나쁘면 확 그냥 법정을 차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또 판사가 무엇인가를 요구를 했었을 때, 요구 내지 요청을 했었을 때, 그 마음에 들게 해주지 않으면 또확 법정을 밖으로 차고 나가고 하거든요. 뭐, 어떤 그 매체는 씩씩거리면서 법정 밖으로 나갔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아무튼 그러자, 루이스 카플란 판사가 딱급. 그 이건 퇴장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공지를 했고 트럼프 변호사들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자문도 있고 했어요. 그 사람도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남아 있어라. 오더. 뭐 오더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어, 그 전에 이제 떠나려고 할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만 나가고 나머지 사람은 판사의 명령에 따라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좀 전에 제가 방송의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본인의 팀의 변론이 하는 그런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거침이 없는 거침이 없이 흘러가도록 하는 바람이 공화당 쪽으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어서 일단은 이 가디언의 그 솔리번 칼럼니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아주 이상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재판정도 오고 가고 하면서 바쁜 생활을 할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 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소울소록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 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하나를 전해드리고요. 이제 이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민에 대해서 전부 공화당 주지사 쪽으로 몰리는 그런 주지사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아침에 말씀드리기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만은 세계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고 미국의 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쫙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 뭐, 버지니아주라든가 아니면 뭐, 남부로 가면 굉장히 많은 뭐, 알라바마 등등의 주에서, 어, 텍사스 주의 그레데버 주지사의 국경에 대한 연방정부와 막 싸우고 있는 거, 그걸 지지를 합니다. 어, 25명의 주지사가 이미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 문제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국경을 제대로, 어, 지키지 못해서 주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받으니까 이건 주정부가 그 본인들의 형편에 맞게 뭔가를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쫙그 편지를 써서 서로 서명을 했거든요. 국경정책에 대해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갈등을 할때 이걸 이제 이민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은 연방법이 우선인 게 맞고 그래서 얼마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도 그 텍사스가 맘대로 이렇게 그 와이어 같은 거 철조망을 쳐놓은 것도 제거해라라고 이제 그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지사 이게 이제 거의 공화당의 주지사들인데 어,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국경 정책에서 갈등할 때 우리는 주정부 텍사스 주지사의 편을 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헌법 4조 그리고 헌법 1조, 뭐, 여러 가지, 뭐, 헌법에 상해서, 뭐, 주정부가 주민들을 지키는 것도, 뭐, 우리의 의무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을 하고요. 특히 이제 유명한 버지니아주의 글렌영킴 주지사라든가 크리스 순우노, 뉴 앰프셔 주지사, 며칠 전에 선거 치를 때는 니케일리 후보를 지지했고, 역시 뉴 앰프셔주에서도 이 이민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당연히,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도 여기에 찬성을 했고 그 밖에는 뭐 알라바마, 알칸소, 루이지아나, 몬타나, 뭐 네바다, 오클라호마 이런 주, 뭐 사우스 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주에서 그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텍사스 주지사를 지지를 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미국의 사형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뭐 주마다 약간 다르지만 한 미국의 반 정도의 주에서는 사형이 합법이고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미국에서 아, 아니 미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질소를 사형수에게 주입을 해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보통 이제 독극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독극물이 너무 어그 유럽 연합이나 뭐 유럽 국가에서 수출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2018년이었다고 하던가요? 그 이후에는 어 미국에서도 파이저사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사용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약품은 팔지 않겠어 하고 그런 약품을 팔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1900어 원래는 어, 영국과 유럽 연합이 이 같은 수출을 금지한 게 2011년이네요. 그리고 5년 뒤에. 의자도 더 이상은 안 판다 하고 나니까 이 같은 약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곳도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약물 집행을 하고 약물 주입은 텍사스 주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1982년도 텍사스 주가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밖에 교수형뿐만이 아니라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것이 합법인 주도 있고 전기 의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24명 사형 집행이 됐고요. 대부분이 이제 플로리다 주 아니면은 텍사스 주였는데 전부 약물 주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물 이런 것으로 사형에 반대하는 국가들에서 그런 걸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약물을 구하기가 힘드니까 2018년도에 엘라바마를 포함을 해서 세계 어, 주에서 미국에서 질소가스로 사용을 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 법적 허드를 다그 이제 그넘어 서고 나서 어제 이제 엘라바마 주에서 사형이 집행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이제 연방대법원까지 가서 연방대법원에서 6대3이잖아요. 진보적인 대법관 3명은 이건 아니지.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얼마나 고, 굉장히 고통받고 숨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을 무슨 마루따도 아닌데 실험 대상으로 쓸 수는 없지. 3명의 어, 이 진보적인 대법관은 반대를 했고, 어, 소니아 소도마요르가 아니, 앨라바마주가 전에 이 사람을 사용을 하려고 집행을 했다가 실패했거든요. 뭐 정맥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가 이번에 질소를 주입시켜서 한 건데 세계에서 한 번도 테스트된 적이 없는 이런 것을 선택한 앨라바마주는 처형 방법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사형수를 실험 대상으로 선택을 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문제 판결문에 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가 지켜봤죠.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사형에 대해서 이제 갤럽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53%가 어, 사형제를 뭐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건 30년 전에는 80%가 사형제를 지지했는데 점점 사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 많은 겁니다. 1999년도에는 사형 집행 건수가 98건, 그리고 지난해는 24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는 10개 주에서만 사형을 집행을 했고 법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하는 그 케이스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그 죽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법 시스템에서의 정의, 이 같은 것들도 얘기되면서 잘못된 사형 집행된 케이스가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듣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형수에 대해서 200명 정도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다시 뭐 항고하고 항소하고 해서 200명 정도가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사실은 내가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사형수로 징역살이를 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하고 양심 선언을 한또 다른 사형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어차피 사형 집행이 될 날짜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 그때에 이제 그렇게 내가 사형이지,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하고 고백한 경우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DNA 검사 같은 것 하면은 맞게 나온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하지도 않은데 사람의 생명을 사람이 숨지게 할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들도 굉장히 사형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청소년 사형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있고 해서 사형은 점점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데, 어제, 어쨌든 이 같은 많은 역사와 어뭐 장애 이런 것들을 겪고 나서 엘라바마주에서 검증되지 않은 질소 가스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계 언론이 다 보도합니다. 미국 언론도 당연히 보도라고요. 케네스 스미스라는 사형수였습니다. 쉬운 8살이었고요. 이 사람이 어제 이제 오후 현지 시간으로 8시 25분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 22분 동안을 원래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몇분 동안 몇분 걸리겠지? 사망선고까지 가는데 그러는데 22분이었고 들것에 다 몸이 묶이고 그리고 막 가스 마스크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질소를 주입을 시켰는데 기자들이 다섯 명이 지켜봤답니다. 그중에서 한 명의 그 BBC 방송의 기자는 그 전에 내가 네 번의 사형 집행을 받는데 전부 이제 독극물 주입하는 것이었고 이번에 질소 그 사형은 처음이었다라고 했는데 참석한 기자들은 굉장히 비인간적이었다. 그 인간의 마지막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형수 자체도 나 싫다고 얘기를 했고 유엔 전문가 뭐 유대인 성직자 등등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이게 고문이나 잔인한 행위 거기에 그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나 이 사형을 집행한 엘라바마주는 우리는 굉장히 인도주의적으로 집행이 됐다 하는 거고요. 지켜본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마스크와 호흡기관을 통해서 이제 질소 개스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그러면 이제 산소가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막. 숨을 헐떡인다던가, 세포가 다 파괴돼서 사망한다는 거거든요. 몇 분이 되면은 그몇분 안에 뭐 의식을 잃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자들도 그걸 22분 동안이나 지켜보면서 너무 그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질소가스 자체는 독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채소 같은 거 여러분, 뭐다 깨끗하게 소독되고, 그, 리고 먹을 수만 있게, ready to eat 되게 된 그런 그, 런 채소에다 질소 게스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독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질소가 대기에 4분의 3이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그 순수하게 농축된 질소를 이렇게 주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산소가, 산소가 없어지면서 뭐, 의학적인 어떤 그 용어가 있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숨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이 내용을 지금 전부 보도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러면 왜이 58세의 케네스 스미스는 사형선고를 받았는가? 1988년도에 청부살인. 본인은 살인 현장에 있기는 했지만, 그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직접 주도한 사람은 이미 이제 사형이 됐고요. 2010년인가 사이, 사형이 됐고,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였죠. 1988년도에 목사가 부인을 청부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88년도에 천 달러를 받고, 그 목사 부인을 살해하고 가택 침입, 강도로 위장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가, 목회자가 빚 때문에 보험금을 타려고 그리고는 이제 수사관이 아니야 이거 이상해 강도 같지가 않아 하고 접근했었을 때그 목회자는 자살을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케이스는 이 사람은 본인이 직접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종신형을 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랬는데요 배심원들이 종신형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판사가 이걸 기각해 버렸네요 기각하고 뒤집고 사형. 이렇게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이 케이스 뒤에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 뒤에 이제 법도 판사가 그 뒤에 뭔가를 뒤집지 못하도록 바꾸고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인간이 21세기 2023년도에 검증되지 않은 질서로 누군가가 고통스럽게 숨져가고 이걸 다 이제 누군가는 또 봐야지 되고 그래서 그 여성의 가족들은 뭐 이게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아들도 어,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이크 세네트라는 사람인데 축하하진 않지만 뭐 스미스가 우리 엄마를 살해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지 그리고 나서도 우리 엄마가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사연들이 있는 세계 최초의 질소 주입 사형 집행이 미국에서 엘라바마 주에서 있어서 세계가 오늘 다이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많이 많이 보도가 됐던 건데, 이게 부모님도 자녀분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어렵고 하는 내용, 미국의 사회 문제죠? 전합니다. 돈과 연관해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청바지의 대명사. 예. 리비, 스트라우스가 적어도 10%의 직원을 감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2024년도, 어이 전반기에는 좀 매출이 좋지 않을 것을 예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억 달러 정도, 이 정도 감원을 하면은, 어 전체 직원의 10%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잖아요. 한 2만 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 2천 명 정도 그러면은 직원을 감원하는 건가요? 어 그렇게 되고 감원 자체도 올해 상반기에 한다고 하고 대신에 지금 미국의 많은 매체가 뭐 언론계를 포함을 해서 결단을 내리는 시기 같아 보여요. 뭔가 이제 구조조정, 비용절감. 그러나 비용절감도 이미 그 전에 다 했었던 회사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비용절감을 하다 보면은. 운영을 할 최소 이 운영이 없어서 이거는 문을 닫느냐 마느냐를 그 다음에는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아마 그 리비스트라우스는 적어도 직원을 감원을 하고 좀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플랜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일단 비용 절감을 하고 나서는 국제적으로 좀 성장을 좀 가속화하는 방법을 찾고 데님 의류를 뭐진 이런 것을 라이프 스타일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싼 브랜드 데니즌이라는 게 있나요? 그싼 브랜드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좀 없애겠다. 이 그리고 이그 리비스트라우스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피해를 봅니다. 홍해를 예멘 반군 후티가 지금 막그 상업용 선박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 제대로 기한도 못 맞추고요. 총바지 같은 것도 배로 가는 건데, 그 지역의 날씨와 안 맞으면 요즘 유행하는 뭐, 컷이 미디가 뭐, 뭐, 9인치냐, 10인치냐, 뭐, 8인치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영향, 나쁜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을 모색을 하겠다 하는데, 뭐, 이게 리바이스의 모색이 뭐 모든 여러분들 스몰 비즈니스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49ers와 리바이스는 산타클라라에 있는 그 풋볼팀 그홈 경기장 이름은 10년 연장할 가능성은 있대요. 이건 이제 줄일 때는 줄이고 쓸 때는 쓴다는 얘기죠. 1월 30일에 계약이 끝나는데뭐 1억 7천만 달러 정도 줘야지 되는 이런 것은 그대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때에 CEO가 바뀌죠. 뭐, 뉴욕, LA 타임스도 마찬가지죠. LA 타임스도 또다시 편집장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밀레니얼 세대와 G 세대가 부모의 재정 도움을 받는다. 어, 이, 이런 거. 밀레니얼 세대와 G 세대는 바로 이제 붙어 있죠. 제일 젊은 세대가 알파. 그 다음이 이제 G 세대. 어 그리고 제네레이션 Z, 주어 그다음에 이제 밀레니얼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세대가 합치면 뭐 18살에서 34살 그 사이가 되는데 그런데 뭐뭐어 뭐, 그렇죠? 뭐한 12살 더더 더 넓게는 12살에서부터 한뭐 마흔 살까지도 됩니다. 마흔 세 살까지. 열두 살에서부터 마흔 세 살까지 되는데 40대가 돼도 부모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많이 없으니까 이건 18살에서 34살 확실한 이 밀레니얼과 G세대에 속하는 이 젊은 세대는 젊은 층이죠. 성인은 성인이지만 부모의 재정 도움을 받는다. 반 정도는 받는다는 겁니다. 거의 반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 제가 언젠가가 되면은 부모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확신을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해서요. 지금 이 젊은 세대는 예전에 부모 세대보다는 30년 전보다는 이제 정규직도 더 많이 갖고 있고 교육 수준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걸. 사회의 부의 그 분배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보다 임금 상승률이 훨씬 적은 거예요. 게다 되고 학 학자금이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학자금, 융자금, 빚을 갚아야지 되는 것은 훨씬 늘어나서 30대 초반에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비율이 30년 전보다 부모 세대보다 2배 이상 늘어났고 20대에서도 그 비율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게다가 주택 문제를 말씀드려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35세 미만 어떻게 해서 운이 좋고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장만을 한다 하면은 30년 전보다 많은 그 빚을 져야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적어도 6만 달러 이상 더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능하면 여러 방법으로 자녀를 돕는데 뭐 이런 거 우리가 늘 보고 있잖아요 휴대폰이라든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를 내준다든가 젊은이의 3분의 1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30살에서 34살 사이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리저리 따져보면 젊은 성인은 뭐 40대 되기 전까지 75%가 부모로부터 재정적인 독립을 할 것으로 믿고는 있지만 정확한 일정을 내놓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죠. 한국과 똑같아요. 199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대 후반은 한반 정도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20년 지났잖아요. 93년, 2003년, 아니, 30년 지났잖아요. 4분의 1만. 25%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5세 미만 미국인이 자녀를 가지시겠어요?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돈이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젊은이들을 돕는 자녀를 돕는 부모님들도 힘들죠. 부모 가운데 3분의 1 특히 저소득층 부모는 자녀를 도우니까 더 힘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부모 가운데서 자녀의 도움을 받는 부모는 14% 정도가 된답니다. 젊은 자녀로부터 한 번이거나 아니면 꾸준히 반복적으로 도움을 받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도우시는데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 그런 그 부모님은 14%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제 힘들고 어 부모와 함께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내가 렌트비를 받지 받으셔야지 돼요. 4분의 3이 렌트비, 그로서리 이런 그. 도움을 부모님들께 드립니다. 본인들도 부모님 집에서 살고 돈 벌면 당연히 내야죠. <laughs>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미국 매체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그 국민의힘 배현진 어, 의원이 15살 중학생에게 이제 돌로 머리를 맞아서 아직 퇴원 안한것 같죠. 순천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요. 피도 흘렸고, 어, 그래도 이제 심각한 출혈이라든가 아니면 골절은 없었다는 이런 것들을 이제 미국의 모든 매체가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며칠 전부터 그 미국과 세계에서 디올 백 스캔들을 보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아마 그 로이터 통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통신사가 보도라니까, AP 통신도 당연히 보도를 했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를 이런 데까지 계속 이제 보도를 했고, 영국으로 가면은 무슨 뭐 BBC 방송도 전했고, 탈레그래프 같은 신문 등등. 중국 쪽으로 가면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뉴스 뭐 이런, 이런 모든 곳에서 보도를 하는데, 한국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전부 뭐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그 에브라함이라는 이름, 한국 이름이 최모죠? 그 미국, 미국, 그, 미국 한인인 그런 목사가 원래 이제 김건희 여사 가족과 알고, 이거는 사실은 몰래카메라를 이 시계에 장착을 해서 찍은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몇년 전에 디올백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본인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작된 것이고 그러니까 또 한나라당에서는 특히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어떤 의원은 아니 이거 기획된 건데 이거 억울해 피해자야 하지만 국민은 지금 제가 미국과 세계 보도를 다 전해 드리는 건데. 국민은 그거 뭐 기획돼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뭐 유튜브에서 내고 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백을 왜 받았지 해서 결론은 이제 총선에서 굉장히 그 여당이 혼란스럽고 국민의 몇 퍼센트죠 여론조사 보면은. 69%가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지 된다고 하고 표명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아직 알수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김경률 무슨 비대위원이라든가 여기 와또 이제 용산에서의 비서실장과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도 보도가 되는데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되면은 한국이 굉장히 후진 나라처럼 보인다는 거죠 물론 뭐 함정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있지만 그런데 왜그 가방을 어, 받았을까? 가져갔을까? 이런 것. 그리고 한국에서는 750달러, 100만원, 그리고 1년에, 한 번에 그 정도, 1년에, 어, 2200달러, 딱이 그, 디올 백 가격, 그 정도까지만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 내용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이 후져보이게 해외 언론에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 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Goodbye Ruby t u e s d a y 일 부른 한국 사람들에게는 s 어, a d d e s t Sing으로 잘 알려진 멜라니아 사프카가 76세로 화요일에 Ruby Tuesday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뉴스 들리더군요. 강예신이었습니다 <목소리>